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교육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 원장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성장 교육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 윤원유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는 10강째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모 교육에 참석하는 아이들도 볼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요, 함께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해 동안 감사했던 일, 또그 감사했던 일을 서로 나누는 한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화가 났었던 시간들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제 넘어서서 다시 한번 내가 서로를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훈련을 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우리 서로가 한해 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사건도 있고, 상황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는 더 성장하고,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교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와 또 가족에게 가장 감사했던 일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따뜻한 커피 드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와 내 가족에게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자, 내가 우리 한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우리 가족에게 또나 자신에게 혹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적어주시는 첫 번째 분에게 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감사했던 일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순간 또 저는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교육에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요. 네, 안산샘포빈 맘, 네, 우리님께서 건강해줘서 감사해요. 오, 바로 우리 김현진 어머님이 건강했던 한 해.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태 아버님, 그리고 우리 고유담 어머니,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 다들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게 건강해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역시 다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죠. 여러 가지 감사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눈을 건강하게 뜨고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숨을 쉴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감사가 가장 좋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다시 저와 이렇게 교육에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말해주신 우리 안산 샘포빈 어머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홍현정 어머님께서 내가 승현이 어머님께서 놓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지금 감사의 이유를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나와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또내 편이 되어줄 때, 야,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죠? 내 편이 안 되어주면 내 사람이라도 기분 나빠요. 네, 그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 원장님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을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선생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 아이가 힘들 때도 내 아이의 편이 되어줄 때 서로가 힘이 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겠죠? 또 서로 소통이 잘될 때도 감사가 일어나요. 티키타카, 소통 잘 되는 사람 만나면 어머, 어쩜 이런 고마운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행동해 주는 아이들이 보일 때, 제가 원룸 운영할 때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연말이 되면은 항상 서로 제일 우리 반에서 고마웠던 친구나 고마웠던 일이 뭐였어요라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일 3월달부터 울고 말안 듣고 그렇게 선생님 말하면 딴짓하고 괴롭혔던 그 아이가. 한 해가 딱 되면서 12월이 됐는데 선생님한테 말잘 듣고 선생님한테 와서 사랑합니다라고 제일 애교 부릴 때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오히려 말을 안 들었던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만큼 또 이쁜 애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선생님들이 고마웠던 것도
그렇게 생각해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행동하는 아이도 너무 고맙지만 또안 들었던 친구인데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성장해가는 기쁨을 볼 때도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이해하고 들어줄 때 지킬 것은 또 지켜주고 전할 것은 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막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니네 아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내가 어쩌다 첫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래놓고 아이한테 이럽니다. 아빠 와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아빠한테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 근데 애가 쫄르르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아빠 같은 사람 왜 만났니? 그러면 너무 속상해. 엄마가 근데 이런 거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 말까지 하면 더 속상해.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아빠 좋아한대. 어머,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그죠? 내가 안 해도, 안 했으면 하는 말을 안 해주고, 해줬으면 하는 말을 해준 거야. 이럴 때는 우리 애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가족끼리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끼리도 그렇고, 소통이 잘 되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고마울 때가 언제예요? 저는요, 여행 갈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여행 갔어. 날이 좋을 때도 고맙고, 좀 날이 안 좋을 때도 고마워. 그래서 날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놀이동산 갔었을 때, 내가 혼자 다 타면 너무 고마워. 그리고 장소와 쾌적할 때도 고맙지만 여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그렇게 힘들게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왜 고맙죠? 여행 가고 견학 가고 소풍 가고 행사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고 나면 아이들이 성장했거든요.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변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준비할 거 많고 힘들고 아이들 다칠까봐 긴장하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이들 놓칠까봐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는 이유는 힐링도 하면서 이 아이가 교육적으로 변하고 서로가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면서 추억을 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한번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또, 언제가 또 고마운가요? 그래요.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해줬을 때, 내가 원하던 선물 받았을 때, 언제는 어떤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님, 언제가 너무 좋았어요? 했더니, 선물 받을 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어떤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선물 받았을 때만 좋았고, 안에 있는 거 보고 화가 났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물을 딱 받았을 때, 루이 비통 가방에 이렇게 그 종이백에 이렇게 들려있는 걸 선물 받은 거예요. 루이비통 종이백을 이렇게 선물 받으니까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을지. 그래서 루이비통 종이백을 딱 나, 열었더니, 또라이. 마스크 100개 세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뭐야, 진짜. 왜 루이비통 종이백에 넣었어,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자기 그 받자마자 남편한테 이렇게 던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원하던 거 받으면 너무 좋다. 그런데, 내가, 준 선물도 너무 기쁘긴 하지만, 오케이, 그 안에 있는 거와 좀 다를 때 약간 실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잠시만요, 지금. 우리, 내가 받고 싶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지만, 그래도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고마워요. 예상치 못한 기쁜 일이 선물처럼 다가왔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준비했을 때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마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고마움을 느낄 때. 아까처럼 루이비통 종이백에 치킨을 사오셨어. 여러분들, 어때요? 그때 고맙다고 어떻게 표현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내 이런 거 사오라 그랬어? 루이비통 종이백에 다음부터 사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들렸다가 안 들렸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는 분 오라이. 잘 들리실까요? 네, 다시 한번 오디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고맙다. 어머, 우리 애가 너무 고마워. 어쩜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들어줄까? 너무 고맙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고마운데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냥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지 한번 감사 지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는, 감사 감수성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 동그라미. 네, 체크.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의 감사 감수성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을 딱 봤을 때, 우리 애가 있어서, 우리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네, 다 그러시죠? 나는 화장실에서 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어머, 나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진짜. 내눈왜 이렇게 멋져? 너무 감사하다. 내코 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내가 집에 있는 물건을 보면은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하다. 우리 냉장고면 훌륭하지. 어쩜 우리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런 침대를 사줬을까?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 나는 가족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 이거를 굉장히 감사를 잘 표현한다. 나는 내가 우리 아이들 부모라는 것에 너무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 또는 내 부인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 나는 이 사람만을 만났어야 돼. 이런 생각에 만족감을 느낀다. 모든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과 지금 느낌이 좀 다른데. 네. 또 나는 내 남편뿐만이 아니야. 남편의 가족도 고마워. 이거 중요하죠. 내 부인의 가족 또한 너무 고마워. 이런 분들. 그리고 내 자녀가 자신의 일을 도전하고 실천할 때 실패해도 고마움을 느낀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역과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 고맙다. 아유, 내가 왜 이런 마을에 와가지고, 이 동네에 와가지고, 진짜, 아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할머니도 고맙고, 지나가는 어르신도 고맙고, 여기 있는 슈퍼 가게도 고맙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감사를 느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 주변을 돌아볼 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에 나는 감사를 쉽게 찾는다. 자, 이 10개 중에 해당하는 거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한몇개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 중에 몇개 정도 되는지 딱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5초 안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어머, 송현정 어머니 8개. 와우, 10개 중에 8개나? 그러면 저기 8개에서 지금 뭐, 내 남편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더불어 내 남편의 가족에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0개! 어머, 유담이 어머니 10개! 어머님은 왜 부모 교육을 들으시는 거야? 어머, 대단한데? 나가세요! 자, 대단하십니다, 지금. 3개든 4개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안 적어주셔도 돼요. 자,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 지수성에 맞는 나의 스타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감사 감수성 유형은요. 3개 미만일 경우. 난 3개 미만이다. 그러면 제발 감사해요. 제발 좀 감사해줬으면 좋겠다 형입니다. 두 번째. 4개에서 7개 사이다. 7개 사이다. 그러면 시니컬 감사형입니다. 시니컬 감사형. 네. 감사가 가끔 나왔다가 가끔 안 나오시는 시니컬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8개에서 10개. 지금 우리 현정이 어머니, 유담이 어머니. 네. 진심으로 감사하는 진심 감사형입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감사는요, 습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제발 감사형은요, 어떤 문제나 어떤 평소의 사람이나 상황, 짜증나는 환경을 만났을 때, 제발 감사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짜증나, 진짜.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아, 어떻게 하늘마다 나는 이러냐? 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는 사람. 네, 이런 분들이 말할 때 투가 제발 좀 감사했으면 하는 유형이에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불평불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게 좋겠죠. 왜요? 그때 화가 먼저 나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두 번째, 시니컬 감사형은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오늘 놀러 갔는데 비와. 놀러 갔는데 그 가게가 문 닫혔어. 막 이러면은 아, 왜 내가 갈 때마다 이러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때 시니컬 감사형은요. 그래도 뭐이 정도로도 감사해.
아유, 다음번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뭐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괜찮아, 나는 아니야. 뭐이 정도로 감사하지만 아닌 것은 좀 생각하면서 조금 적당히 감사한 유형이 시니컬 감사형. 그러면 마지막 제 진심 감사형은 평소에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살짝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 그래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저 사람이 너무 고맙네. 정말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야. 정말 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 루이비통 가방을 사주진 못했어도 저 가방 안에 마스크팩을 선물해준 명품 마스크팩을 선물해줘서 나는 너무 고마워. 나 루이비통 같은 피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형이 진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그 감사는요, 나한테 좋은 거 해줄 때, 내가 원하는 거 됐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왔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에 고마움이 가득한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지금 짜증나고,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 나는 지금 엄마 아빠랑 놀고 싶은데 원을 가야 되는 상황, 내가 지금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TV를 꺼야 되고 유튜브를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지금 나를 멈추게 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내가 엄마 아빠랑 헤어져도 나를 위해 돈을 벌러 가시는 엄마 아빠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힘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지금 좀 못하고, 다른 친구보다 운동을 잘 못해도, 내가 지금 오늘 숨을 쉬고, 내가 눈을 떠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근본적인 감사를 찾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찾아야 찾아질 수 있어요. 감사를 사람에게서 찾으면요, 감사한 사람이 돼요. 그쵸? 내가 오늘 우리 나래 어린이집에 서현이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원장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여기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은요, 저분은 나한테 감사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은 왜 이렇게 나한테 정말 답답하게 굴지? 그럼 그분은 나한테 답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한 사람이 되고, 그걸 물건에서 찾으면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돼요. 어유, 냉장고, 우리 냉장고는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그 냉장고 엄청 좋은 건데.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서부터 필요한 물건이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건이었다.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자꾸 찾다 보면 화가 생겨요. 우리 앞에 뭐였죠? 화해 감정이었죠. 화해 감정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만족한다고 느끼는 순간 감사가 회복돼요. 그러면서 감사를 내가 갖고 있는 공간에서 찾으면 나에게 어디서도 볼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 돼요. 단 5평짜리 공간에서 살아도 그 5평이 내가 바깥에서 자지 않고 잘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요, 소중해져요. 그러면 그 소중함을 느끼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딜 가서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멋진 부모님이구나. 나도 엄마 아빠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와, 우리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공기가 소중하고 바람이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빛깔에서 지금 그거 배우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이 소중하고 환경이 소중하다면 내가 그 환경을 지켜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 소중하다면 내가 장난감을 이제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아이들이요, 공간에도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지켜주게 돼요. 내가 보호하게 돼요. 내가 이제는 쓰레기도 버리지 않아야지. 왜? 내가 다니는 이 거리가 소중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요, 모든 순간에서 뭘 찾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를 찾게 돼요. 그러면 감사를 순간에서 찾으면 모든 순간이 쌓여서 모든 시간이 감사가 됩니다. 순간에서 찾은 감사, 매 순간에서 찾은 감사가 나의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되는 것이 계속 쌓이면요,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돼서 1년이 됩니다. 그 감사가 쌓일 때 오는 선물이 바로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는 행복이에요. 지금 당장 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present는 뭐예요? 현재예요. 근데 그 현재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제가 아니었어요. 내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떠서 교육을 듣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의 시간이 바로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수님이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감사 일기를 작성했던 그룹과 작성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감사 일기를 매일 억지로라도 쓴 그룹이 75% 행복 지수가 높았고요. 숙면에도 도움이 되었고 업무 성과까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습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감사 일기를 억지로라도 쓴 그룹이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때요? 좌절을 느낄 때는 심장이 막, 네, 박동이 불규칙하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지저분했던 심장이 감사를 그냥 찾고 그래, 그래도 내가 이게 감사해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심장 박동이 바로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장과 호흡과 혈압이 다 불규칙하죠. 그런데 감사를 느끼자마자 바로 안정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화와 내그 불안정한 감정을 다스릴 때 명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명상보다 12배 이상, 10배 이상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 거. 뭐예요?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찾으면요, 명상하고 혼자 다른 거를 스트레스 푸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빛깔에서는 하루 세 가지 감사를 써보는 감사일기와 함께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마음편지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읽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일기를 쓰는 효과적인 방법과 더불어서 감사를 습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먼저 감사일기를 쓸 거예요. 첫 번째, 매일 밤 잠자리에서 감사일기 써보세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꾸준히 매일 적습니다. 가장 편한 시간에 적습니다. 베개 옆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서 두고 자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한 개라도 괜찮아요. 어디에? 예쁘고 작은 노트에. 큰 노트에 쓰면은 화납니다. 네, 점점 못 채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노트 쓰면 채우고 싶은 욕구. 그러다가 하루 쓰고 못 써요. 한 칸만 적을 수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것을 기록한 걸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월간 달력 있죠? 월간 달력에 하나라도 적어서 자세요. 나중에 그 월간 달력에 감사가 가득 채워진 거를 보면서 아이와 대화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무엇을 쓸 거냐? 그날의 모든 것을 쓰세요. 생각나는 거. 이거 먹었어요. 좋았어요. 엄마가 나랑 같이 이야기했어요.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숨을 건강하게 쉬어줘서 좋았어요. 그냥 다. 그리고 만약에 차 사고 났습니다. 차 사고 나면 우리 당장 그날 하루 아주 그냥 기운 다쓴 거잖아요. 차 사고 났을 때도 여러분들 감사 찾아야 돼요. 더 심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정도라도 감사하다. 요거를 찾아야 여러분들 내 안에 있었던 심장 박동이 원활하게 돌아와요. 아셨죠? 무엇이든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적어도 세 가지, 많게는 다섯 가지. 어우, 세 가지, 다섯 가지 찾다가 열받을 것 같아요? 한 개만 찾아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써요? 오늘 내가 그랬다. 그래서 그랬고, 그랬고, 그랬고. 그러면은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밖에 못 쓴다니까. 길어지지 마세요. 서술형으로 쓰지 마세요. 단어라도 쓰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죠? 지속적이고 빠르고 확실하고 쉽게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갈수 있다. 매일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20년이 됩니다. 저는 지금 18년 동안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가 항상 끝에는 고마웠다, 감사했다, 다행이다. 이렇게 꼭 쓰거든요. 그걸 쓰는 이유는 뭐다? 내가 오늘 하루를 그래도 감사하게 보냈구나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날에도 계속 감사한 일을 찾게 되니까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누구와 할 것이냐?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혹은 우리 남편과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메이트로 선정하세요. 누군가 한 명이 불평을 하면 누군가 한 명은 감사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도 감사하잖아, 자기야. 이렇게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감사 짝꿍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절대 때문에란 말은 쓰지 마세요. 감사의 이유를 쓸 때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꿉니다. 뭐라고요? 덕분에. 우리 유담이 덕분에. 우리 현이 덕분에. 우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 원장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구나. 꼭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안 행복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짜증이 나.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 어머니 덕분에 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뭐, 그죠? 어휴, 내가 우리 누구 덕분에 내가 화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았네. 뭐 이러면서. 알겠죠? 화가 나도 돼. 그런데 화가 난것 또한 내가 화가 많아서 조절해야겠구나 알면 되는 거죠. 어휴, 근데 제가 쓰는 게좀 약해요. 저는 핸드폰이 편해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핸드폰으로 적으세요. 어디다가, 나와의 채팅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적는 거 귀찮아요. 녹음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기록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사진이라도 남기세요. 그것을 남겨서 인스타에 공유를 하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말해주든 반드시 감사의 기록을 남겨야 화가 났던 기록이 줄어들어요. 감사의 기록이 쌓이면 그 감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는 실천 다섯 가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 일기는 어떻게 적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실천 다섯 가지 적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요? 용서 나눔도 있거든요. 자, 노력과 배려에 감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만약에 옆에 있는 남편이라면 남편 도움 주려고 애써줘서 고마워. 그게 바로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저희 아이 도움 주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원장님이라면 원장님 우리 아이 챙겨주려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노력에 그 사람이 신경 써주는 배려를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유다미가 엄마 도와주려고 애써줘서 고마운데 우유를 쏟았네. 뭐 이렇게. 아셨죠? 일단 고마운 것부터 말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비가 오네. 아따 짜증난다. 하지 마시고. 아, 오늘 춥네. 으따 춥네. 진짜 추워 죽겠네. 하지 마시고. 추워 살겠네. 오히려 좋아. 집에서 따뜻한 데 들어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아셨죠? 오히려 좋아, 감사. 따라합니다. 오히려 좋아.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너가 있어서 무조건 감사해. 무엇이든 감사해. 왜? 너희들은 나의 선물이야. 아빠한테도. 아빠가 있어서 나는 무조건 감사해. 아빠는 왜 저거 안 사줘? 엄마는 왜 저거 안 해줘? 안 해주는 것만 찾아. 해준 거는 못 찾아. 해준 게더 많은데. 맞죠? 해준 거 찾도록 하세요. 그걸 아이들이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언젠간 알아주겠지? 뭘 언젠간 알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감사를, 엄마의 사랑을 아나요?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도 모르는데? 훈련시켜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 합니다. 너가 있어서 무조건 감사해. 자, 이제 아이들 또 부모님한테 해주세요. 아빠가 있어서 무조건 감사해요. 엄마가 있어서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는 나의 선물이에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이다 감사.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만약에 더안 좋았더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이 정도라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아셨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정말 감사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더 커져 감사. 자, 불행이 생겼을 때는 다행이다 감사를 했어요. 더 커져 감사는 고맙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더 고마워. 아빠가 우리 친구가 고맙다고 말하니까 아빠가 더 고마워. 뭐예요? 고마워. 해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 커져졌어요. 고맙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고마워. 그랬더니 됐어. 뭐가 됐어? 뭐가 됐어? 그 말할 때덜 받아. 뭘 고마워? 뭐가 됐는데? 고마워라고 말하면 고맙다라고 화답해야 되는 것이 고마워의 고마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제는 때문이야 보다는 덕분이야. 그리고 뭐예요? 너가 있어줘서 너무너무 무조건 고마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행이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팻말 같은 거 만드세요. 응원 팻말. 뭐예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엄마 아빠가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응원 팻말을 집에서도 만들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주세요. 아빠 퇴근하고 왔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 설거지예요.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 고마운 일을 옆에서 서로에게 칭찬하고 응원해주면요. 화내고 훈육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아셨죠? 자,
팔을 멈추는 힘, 바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한이 마음빛깔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과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마음빛깔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가장 좋았는지 그 주제가 뭐였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주제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남는 주제는 감사 주제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었는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놀이할 때 고마워보다는 미안해, 뭐 속상해 이런 말들이 더 많았었는데, 감사하고 나서부터는 누가 뭔가를 주었거나 빌려주거나 하면은 고마워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 이렇게 화원할 때도 오늘 감사 배웠다고, 오늘 엄마한테 고마운 거 얘기했다고, 이렇게 가정 연결도 되니까 어머님들도 많이 좋아하셨고, 아이들도 감사를 전달하면서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서로 고마워 얘기하고, 뭐 감사합니다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요, 저 말을 하는데 울컥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고마워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보는 선생님도 감동이에요. 그죠? 서로 고맙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전달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안해, 미워, 싫어, 안 놀아, 너랑 안놀 거야, 너랑 안할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용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와 가족에게 용서하지 못했던 일이나 용서받지 못했던 일 혹시 있으셨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용서의 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감사를 우리가 알았다면, 감사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찾아서 이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와 가족에게 용서하지 못했던 일, 용서받지 못했던 일 혹시 있었는지 함께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질 건데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나와 가족 혹은 내 지인들 중에서 나는 용서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혹은 용서받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너희들 제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친구가 내 장난감 뺏어갈 때, 그리고 질서 안 지킬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제일 친구가 열받게 하고 화가 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화가 날 때가 언제야? 라고 물었는데요.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 욕할 때. 놀랍죠?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랬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일, 용서받지 못했던 일이 생각날 텐데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려고 하면 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일, 용서받지 못하는 일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부부간에 있었을 때는 내가 나 혼자 독박 육아하는 것 같을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열심히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낄 때는 가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10개를 잘했는데 1개 못해가지고 뭐라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상처와 아픔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와 아픔이 그냥 지금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가족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의 상처. 그리고 동생과 남매가 있거나 형제자매가 있을 때 오빠는 잘해주고 동생은 못해줄 때 이런 상황에서 동생들이 받는 상처라든지 아니면 또 형들은요 동생 때문에 내가 혼나 맨날 자기가 혼나는 거야 첫째들은 그럼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동생을 또 용서하지 못하거나 나만 혼내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자아보호와 자존감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용서하면 내가 또 지게 될까봐, 또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상처를 줄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가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또 때리고 와, 또 때리고 와, 또 때리고 와. 그러면은요, 용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한테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나에게
또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너도 나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 우리 서로 그냥 절교하자. 그러면서 친구랑 또 사이 헤어지고. 그러면서 가끔은 이 남편이랑 오늘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아, 이 여자랑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아유, 내가 예전에 이제 제가 엄마 아빠 말을 좀 많이 안 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안 듣는 거 보면은 나 같아요. 근데 내 엄마 아빠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우리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저 유노뉴 저 호적에서 파자면서 막 이런 말도 들었어요. 왜, 왜 파요, 왜? 용서를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방어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서로 절교하자. 우리 헤어져. 말면서. 네, 그렇게 또 용서하지 않고 헤어지고 분리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계속 싸우고 너무 지치니까 싫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가해자. 그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가해자가 가끔은 나도 되는데 왜 나는 항상 피해자 같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러분만 피해자 같죠? 반대로 그 친구도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제일 속상하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정말 용서하지.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건지, 용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문제인 건지, 이것 때문에 우리 열받잖아요.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용서하지 못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그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용서받는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아픈 곳을 꼭 건드려.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만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때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만 살아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혼자 살아서 그래. 이런 말이죠. 아니, 혼자 살아서 그랬다고 나한테 말을 해주면, 아, 알았어, 이해해라고 하면 되는데, 혼자 살아서 말을 잘 못하고 조금 공격적인 말을 한 사람한테 우리는 꼭 똑같이, 너 혼자 살아서 그래. 역시 혼자 사는 애들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그 상처를 꼭 발현시켜요. 그 아픔을 꼭 건드려가지고 더 서로가 용서받지 못하는 말들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화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자기 방어를 해요. 자기 방어는 뭐냐면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잘못을 하면요. 미안하단 말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단 말을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그 다음 상대방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유, 미안해. 내가 발을 밟았어. 미안해. 아우, 좀발좀 그만 밟아. 너는 왜 이렇게 발을 자주 밟아? 작은 건데도 계속 반복되면 열받거든요.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것도 짜증났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아, 미안해. 라고 말안 하고, 밟아놓고는, 야, 사람이 밟을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갑자기 오히려 화낸 사람한테 전가하는 사람 있죠. 그 자아방어예요. 내가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내가 나를 변명하고 오히려 나한테 잘못했다고 화를 내는 그 사람한테 핑계대는 거. 회피하는 거. 이거 자기 방어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쵸? 그리고 진정성이 부족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 미안해, 미안해. 아이,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거 더 열받게 합니다. 그죠? 미안하단 말을 하지 말든가. 응?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책임 회피하는 거. 네가 그랬잖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원에. 아이가 자꾸 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희 원에 잠깐 오셔서 저랑 대화를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10시 30분에 친구를 한번 때렸는데, 제가 이제 CCTV를 다 보니까 11시 42분에 또 친구를 밀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 1시 30분에 친구를 또한번 의자에서 떠먹드렸는데, 어머니 이거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상담 심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갑자기 오시더니, 원장님 제가 아이랑 대화를 좀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해보시고 아이한테 조금 바른 방향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원장님에서, 네. 저희 애가 때리려고 한게 아니라 저희 애가 손을 댔는데 그 아이가 그 손에 왔대요.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때리려고 한게 아닌데 그 아이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밀친 거라는 거예요. 손에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 아이가 밀치고 때렸는데 그거를 아이한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밀친 손에 왔기 때문에 밀쳐졌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평생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책임 회피는요,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런 거야. 모든 잘못을 누구한테 전이한다? 상대방.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 방어에서 방어 기제 중에 가장 사회성에서 문제가 되는 방어가 바로 회피예요. 근데 그 회피를 계속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부족해지고 동일한 실수와 반복되는 잘못에 있어서 자기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왜 용서받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만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용서가 안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세요? 용서가 안될 때. 용서가 안된 상황일 때,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쳐다도 안 봐요, 나는. 나는 저런 행동 계속하잖아요. 며칠간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요, 용서할 때까지, 나를 용서 받을 때까지 저 싸워요. 너왜나 용서 안 하는데? 너왜나 그때 미안하다고 안 하는데? 오, 무서워, 무서워, 그죠? 그리고,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될땐저 밖에 나가요. 더 심하게 싸울까 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는 지적해요. 이거 똑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아예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요. 저는 그냥 생각하기 싫어. 됐고, 됐고, 그냥 가, 가, 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냥 참아요. 꾹꾹. 꾹꾹 참다가 나중에 터지면 저는요, 쳐다도 안 봐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해되시죠? 꾹꾹 참다가. 나 나가요.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니요, 저는 용서하는 이유도,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도 꼼꼼히 따져서 얘기해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 마음, 그때의 마음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어찌되었든 뭐 용서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꾹꾹 담아두고 있을 때또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받고 싶은데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좀 했으면 용서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용서 안 해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셔? 맞아요. 우리 이진 어머님께서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죠. 내가 용서를 안 하고 나한테 용서받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내 마음 한켠이 계속 미안해하는 마음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맞아요. 우리 현정이 어머님이 불편하다고 하시죠. 어때요? 둘다 힘들어요. 그럼 그 마음은요? 누가 먼저 놓아줘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놓아줘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화가 계속 가득가득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 마음은 누가 가장 어렵게 만드냐면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잘못한 것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꾸짖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꾸짖지 않고 덮어준 다음에 괜찮아. 일단은 내 자신부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진심으로 나 자신부터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났습니다. 그럼 남편한테 화난 내 마음 자체를 괜찮아. 너도 그럴 수 있고 남편도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럴 수 있고 아이도 그럴 수 있어. 각자에게는 이유가 있어. 이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잘해요. 유대인들이 남을 용서할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괜찮아? 그 사람은 모두 다 이유가 있어. 이 말을 꼭 해준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괜찮아. 모두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유를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래, 덮어주자가 바로 용서입니다. 자, 그럼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환경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끝에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화나게 했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거울에다가 혹은 유리에다가
마크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을 가지고 내그 화가 나고 믿고 속상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내가 거울에다가 그려보면서 나를 바라보세요. 뭐가 나에게 상처가 됐을까? 이 상처의 끝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정말 남편 때문일까? 아니면 남편에게 기대하는 나 때문일까? 부인 때문일까? 아니면 부인에게 그렇게 바뀌길 원하는 나의 욕망 때문인가? 내 자녀 때문일까? 아니면 자녀가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나의 원하는 모습 때문인가? 이것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먼저 용서해요? 나를 먼저 용서하고 그 거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네, 물티슈로 지우세요. 닦아내세요. 그러면서 어떡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닦아주면, 내가 깨끗하게 지워주면, 뭐부터 사라져? 내 무슨 소리인 마음의 거예요? 상처부터 사라지죠. 이걸 그리고 먹는 그 건가요? 다음에 나를 아까 보는 그 사람의 마음도 가벼워져요. 나도 그 사람을 보면서 가벼워져요. 우리 아이들이 용서 날개를 메고 집에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또 집에서 날개 하나씩 만드세요. 청바지 하나 찢어가지고, 안 입는 옷 하나 찢어서 날개 만들고 서로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자. 우리 훌훌 털어버리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과 쿠폰을 만드세요. 사과 쿠폰 미안해 포스트잇 하나씩 만들어서 그 사과 쿠폰에다가 미안해라는 걸 적고 내가 미안하단 말 하기 힘들거든요. 미안하단 말 하기 힘들 때는 살짝 그 사과 쿠폰이랑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미안해. 내가 속상해서 미안해. 그런데 마지막엔 뭐예요? 사랑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용서해줘서 고마워라고 같이 해보세요. 용서는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면서 우리 위한 거예요. 나부터 용서하면요,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게 돼요. 남을 용서하게 되면요, 나도 남에게 용서받게 돼요. 아이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이한테 과도하게 화를 냈을 경우 내 자신에게 속상합니다. 그쵸? 그런데 속상한데 미안하단 말을 쉽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괜히 미안하니까 너! 네? 그러면서 가. 그러면서 혼자 눈물 흘려 막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래놓고 애가 잠자는 모습 보면은 찡하니까 괜히 미안해가지고 애가 잠잤을 때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그때서야 미안하다 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괜히 미안하니까 넌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아빠가 그럴 수도 있지. 애들도 똑같이 엄마 나는 애기잖아. 자기 애기라고 자기는 그럴 수 있대. 아니, 그것도 안 돼요. 아니, 뭐, 애기는 화내도 되고, 엄마, 아빠는 화내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표현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미안한 행동을 했을 때,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엄마 화내서 미안해. 아이고, 아빠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의 진심을 담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 여러분, 이거 연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혹시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연습하세요. 친구한테도 미안하다고 연습하세요. 자, 그때 여러분들 눈을 촉촉하게 하세요. 자, 지금부터 눈빛을 촉촉하게. 눈빛을 촉촉하게 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손을 잡아줍니다. 혹은 안아줘도 괜찮아. 꼭 스킨십은 좀 하면 좋아요. 자, 잡아주면서 얘기할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서 이유를 말하세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런 게 하지 말고. 아이고, 실수해서 실수했어. 이거 말고. 미안해. 잘못했어. 정말 속상했지? 그게 엄마는 너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였어. 아빠는 너가 이렇게 하면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한 거였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엄마 내가 놀고 싶어서 그랬지. 엄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짜증 부린 거지, 아빠한테 화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내 마음에 솔직히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이때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용서해 줄래?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미안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용서해 줄래? 라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해 줄래?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용서 안 해주면 너랑 안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여기서 같이 또 싸울 수 있어. 용서를 구했다고 그 사람이 용서를 다 해줄 수 없을 수 있어요. 정말 극하게 싸우잖아요? 격하게 이 사람한테 화가 나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쵸? 그럼 그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용서해줄래? 해놓고, 지금 당장 못 해줘도 돼. 지금 당장 용서를 해달라는 건 아닌데, 한 번만 생각해줘 하고 시간을 주면. 그리고 용서를 그때 구애함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해주면 돼요. 결국 여러분, 정말 싸우고, 정말 밉고, 정말 한 번도 안 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바탕 싸운 커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바탕 싸운 커플, 그런데 챙겨주곤 새침하게 나갑니다. 이어 여자가 빨래를 개려 하는데 대신해줄 모양이네요. 잠시 후 소파에서 잠든 남자를 본 여자. 이 남녀는 서로 다투고 난 뒤에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임을 보여주는데요. 싸웠는데 분명. 기분이 나쁠지라도 서로를 위하는 행동은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아 보이네요. 네, 저렇게 화해했습니다.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다신 너랑 안 놀아. 절대 다시는 이란 말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안 써도 되는 말입니다. 불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인생은요, 절대 다시는 그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볼것 같았던 사람도요, 보게 되고요. 다시는 그걸 안할것 같다가도요,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다시는 그말 말고, 그냥 다시 용서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게 가벼우면 안 돼요. 어렵고 무겁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용서니까요. 오늘부터 아이들과 함께 용서하는 훈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사와 용서를 했으니까 서로 나누는 행복을 느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눔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와 가족이 누군가에게 가장 행복한 나눔을 했던 적 있었을까요? 어떤 나눔이 있을까요? 뭔가 기부도 했을 거고 후원도 했을 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진정한 나눔은 오늘 우리 가족에게 지금 교육을 들으시면서 감사를 나누는 것, 용서를 나누는 것도 아마 행복한 나눔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엄마한테 양말 하나 챙겨주고 아빠한테 아빠 핸드폰 놓고 갔잖아 챙겨주는 것도 나눔이었을 겁니다. 아이한테 오늘 추우니까 잠바 입어 목도리 챙겨. 그것도 나눔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눔이 없다면 우리 새 시대에는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나눔이 없는 거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나눔이 없으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나눔이 없고 서로 함께 무거운 것도 나누지 않고 기쁨도 나누지 않고 서로가 같이 역할을 나누지 않으면요. 혼자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쵸? 나눔이 아주 작은 나의 것 하나하나 서로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짐들은 서로 함께 공유하게 되니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나눔이 없으면요. 사회적 분열이 생겨요. 유대감이 약화돼요. 서로 내 것만 챙기고 남 하나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고립되고 남도 고립돼요. 서로 이사 갔을 때 우리 뭐 해요? 이사 가면 떡 나누잖아요, 떡. 아니, 왜떡 나눕니까? 안 나눠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뭘 나눠요. 왜요? 제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 서로 같이 함께 서로 나누면서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나눔이에요. 왜요?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고립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지금 묻지마 폭행이 생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서로의 유대감을 나누지 않아서 생겨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해져요. 불신해져요. 언제 내 것을 빼앗아갈지 모르고, 누가 나의 것을 훔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내가 나누지 않으니까 서로 불평등이 생기면서 불안과 불신이 생기고요. 서로 나누지 않으니까요,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되면서 어려운 사람은 항상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4대 보험은요, 나눔입니다. 사회적 나눔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아, 나 4대 보험 뗄 때마다 눈물 나, 진짜. 그 4대 보험으로요, 지금 전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장애인이라든지 내가 지금 돈을 벌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가 지금 4대 보험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연금들도 다 지금 나의 마지막 연금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유 경제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의 것을 나눌 때 정서적 불안과 우울이 감소하는데, 내가 자꾸 내 것만 챙기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나누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고립되기 시작하면 우울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것만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난내 것만 하면 되지 뭐. 자, 내 것만 하면 되지 뭐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유, 뭐내 쓰레기 여기 지금 가까운데 여기다 버리면 되지 뭐. 쓰레기 버리는 거 하나도 나눔이에요. 여러분들 왜 재활용합니까?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재활용 제일 잘하는 거 아세요? 분리수거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제가 호주 한번 갔다 오니까 호주는 땅이 넓어서요, 분리수거를 안 한대요. 말이 되는 거예요? 땅이 넓은데 왜 분리수거를 안 해요? 땅이 넓어서 음식물, 플라스틱, 그냥 일반 쓰레기 다 같이 버립니다, 미국 호주는.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어떻게든 분리수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성이 부재돼요. 책임이 부재돼요. 환경을 파괴해요. 왜요? 나만 돈 벌면 되니까 공장에서 폐수 버리는 거예요. 나만 돈 벌면 되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하게 됩니다. 내 나라를, 다른 나라를 잡아먹어서 내거 하고 싶고, 강탈하고 싶고, 남의 거 뺏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나눔을 알아야 돼요. 나눔을 실천해야 나로부터 시작한 나눔이 사회 전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돼요. 나의 지식을 공유하고, 나의 행동과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나의 따뜻한 마음을 지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능도 기부하고, 자원도 기부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것이 조금 더 사회로 나아가면 뭐가 돼요? 재능 기부, 자원 기부를 넘어 봉사활동, 환경 지킴이, 문화, 사회운동까지 가는 겁니다. 그 나눔을 할수 있는 그 종류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나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빈곤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금전적 지원과 또 물품을 기부하면서 나의 것이 지금 쓰지 않는 장난감들, 당근에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복지관이나 어려운 보육원이나 아이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는 거예요. 당근 또 파는 거 말고 무료 기부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랑 같이 핸드폰에 유튜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다가 우리 안 쓰는 물건들을 한번 나눠볼까? 아이들과 같이 무료 나눔 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당근으로 그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어려움, 교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아이들과 함께 학용품도 기부하고 가방도 기부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특히 저는 제가 원에 있을 때 다문화 부모님들 있잖아요. 다문화 부모님들 언어를 원에서 가르치겠어요. 교육 기부, 교육 재능 기부 얼마나 좋아요. 또 이렇게 간호사 어머님이라든지 의사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공무원 어머님이라든지 은행에서 일하시는 이렇게 지역 내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원에 와서 재능을 기부해서 아이들한테 진로 교육을 할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것뿐이니까요.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료비 지원이나 의료 기술이나 재능 기부하는 거할수 있겠죠. 특히 우리 또 재능 기부로 의사 선생님이었던 우리 어머님 한 분이 저희 원에 오셔서 아이들 그 주사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독감 주사도 무료로 이렇게 기부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화,
소통하는 것도 나눔이에요. 이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 또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는 거 해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동물을 위해서 동물 용품도 기부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줍긴 캠페인, 조깅하면서 줍는 것도 해보고, 또 친환경 제품도 가져보고, 또 현수막이나 버려지는 옷으로 재활용해서 새로운 물건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 아이들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것을 주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봉사활동도 이렇게 지역사회 찾아보면 자원봉사센터 사이트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부모님들, 아이들이랑 즐거운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터진 나라에 기부하고 전쟁하면 안 돼요 라고 언어로 또 챌린지 활동도 해요. 사회문화를 일으키는 캠페인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눔은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그쵸? 아까 용서는 뭐를 바라면 안 되죠?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용서해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나눴으니까 나도 나눠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줘. 이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은 주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아,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내가 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게 나눔이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더 특별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자, 나눔의 효과. 무엇일까요? 먼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도 돼요. 왜요? 내가 나눔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것도 줄수 있었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아가 존중감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통찰력과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획득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원을 나눠주면서 내 안에서도 내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생김과 동시에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이들이 버려지는 물건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장난감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이제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다른 아이들한테 줄수 있는데. 저거 다른 친구들 그냥 버렸네. 저걸로 어떻게 써볼까?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창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볼까? 라는 경제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안정과 더불어 행복감이 증진되고 자아 성취감이 생깁니다. 나눔이라는 거는 그냥 나눠서 좋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정신까지 생기게 돼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과는요, 신뢰와 윤리성이 강화되고요,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고, 지속 가능성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면서요,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걸 도와줘야겠구나, 어디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멋진 인성 리더로 자라게 됩니다. 윤리성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많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나누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돼 있어요. 신뢰를 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눔은요,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의 힘을 가진 멋진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라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집에서도 하면 됩니다. 나눔 바자회. 바깥에서 하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집에서 형이 가진 물건, 동생이 가진 물건 하면 되겠죠. 아니면 친구들을 모아요. 우리 애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을 모아서 바자회를 부모님들과 같이 하세요. 그리고 나눔 바자회를 했더니 남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복지관에 기증하세요. 그거를 우리 부모님이나 원에서 꼭 해보세요. 저는 반드시 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원에서 함께 그 바자회를 하면서 아이들은 뭐를 배워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행복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 마니또를 하세요. 마니또. 마니또를 해서 마니또 투표로 뽑는 거예요. 유다미 엄마가 유다미를 뽑았어. 말하면 안 돼. 그 대신 모르게 도와줘요. 유다미가 아빠를 뽑았어. 그럼 말하면 안 돼. 아빠는 나의 많이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유다미는 아빠에게 몰래몰래 몰래 도와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몰래몰래 몰래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한 달이 지난 후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마니또가 누구였지? 엄마! 유담이!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 언제 나 도와줬었어? 몰랐네? 너가 혼자 그짐못 꺼낼 것 같을 때 살짝 내가 가서 도와줬어. 이렇게 서로가 모르고 있었을 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나눔이구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요. 제가 포틀럭 파티를 한번 해보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포틀럭 파티가 뭔지 아시나요? 네, 미국에서는 친구나 이웃들과 함께 이 포틀럭 파티를 하는데요. 각자가 각자의 음식을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나 혼자 준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때 요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하는 겁니다. 또 음식을 가져왔더니 자기야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어? 야 그것보다 거기가 낫더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요리 경연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포틀럭 파티는요. 우와 이거를 준비하면서 야 어떤 걸 생각하면서 준비했어? 친구들이랑 사과 먹을 생각을 하니까 기뻤구나. 요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서로 이 음식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다 먹은 후에, 그럼 자기야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나. 이러고 막 가. 그러면은 집안이, 어우, 여러분, 왜 우리가 집안에서 파티를 안 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친구를 초대 안 해요? 뒷수습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홈파티 문화가 잘안 되어 있는 게, 홈파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어우, 그냥 골파티로 가는 거예요. 저기 골로 가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건데, 홈파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적은요. 다 먹은 후에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치우는 겁니다. 그것까지가 나눔이에요. 나눔은 내가 가진 거를 나눠 먹고 즐거웠고 그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정리하고 서로를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나눔의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누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줄 거야. 내 거야. 내가 이거 왜 줘야 돼? 싫어. 내 건데? 안 주고! 나만 할 거야. 왜 친구 주자? 그랬더니, 친구 안줄 거야. 버릴 거야. 줄 거면 버린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줄 거면 버린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기 소유가 강한 친구들이 그러면 문제냐? 아, 우리 애가 너무 못돼서 그러냐? 우리 애가 욕심쟁이고 우리 애가 스크루지 양반이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소유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이들이요, 내 거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당연히. 특히나 부모님이 어머,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머, 우리 거.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이게 더 강해요. 왜요? 우리 엄마, 내 거, 내 가족, 내 소유물에 대한 강한 그 욕구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지켜주려는 욕심 때문에. 그럼 그거를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럴 수 있는 거야. 너가 나눠 쓰는 게 싫구나. 일단 해주고 나서, 나누기 싫은 물건부터 찾는 거예요. 나누기 싫은 물건부터 찾은 후에, 그다음부터 성장 대화를 시작합니다. 공감해줄게. 그래, 너 갖고 있는 거남 주기 싫지. 엄마도 내거 아까워요. 얘기해줘요. 그런데 말이야, 너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너무 이해하는데, 만약에 너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아무도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으면 너는 어떻겠니?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 아이한테 너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이 너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 건데? 너안 빌려줄 건데? 그렇게 됐었을 때 너의 마음은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세스를 가지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가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눔을 주고 싶은 아이. 이 아이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자라고 싶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달려갑니다. 어떻게요? 목표를 가지고 현실을 점검하고 대안을 탐구하고 실행할 거예요. 첫 번째. 왜 너가 친구한테 주고 싶지 않아? 왜너 혼자 하고 싶어? 너가 원하는 게 뭔데? 그게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싫어! 왜 엄마 자꾸 질문하는 거야? 당장 이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가 지금 엄마한테 말하는 건 알겠지만 너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뿐이야. 왜 지금 당장 그걸 하고 싶지 않은지, 그 이유가 뭐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그 사람들은 어떨까? 한번 현실을 점검해 보는 거야. 만약에 너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를 도와주지 않거나 너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넌 어떻겠니? 한번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 장난감을 남한테 주지 않고 그냥 너 혼자 계속 놀고 있으면 이 장난감 또 버리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장난감 버렸을 때 쓰레기가 생길 텐데, 그 쓰레기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요, 너는 어쩜 그렇게 욕심쟁이야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아이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너가 그럼 원하는 건 뭐야? 너가 갖고 싶고 너가 주고 싶지 않은 물건은 뭐야? 대안을 탐색하는 거야.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 너가 나눠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볼까?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 그런데 너가 나눠줬을 때 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우리가 실천해보자. 실행 의지로 갑니다. 어머, 강사님, 이거 다못 외우겠는데요. 맞아요. 못 외워요. 그래서 외울 수 있게 간단하게. 무엇을 하고 싶니? 목표를 먼저 얘기해요. 그럼 너뭐 갖고 싶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너안 갖고 놀고 싶다며. 그런데 그러면 엄마는 이거 지금 다른 친구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건 또 싫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엄마는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안 논다면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한번 같이 도전해 보는 거야. 그럼 너가 이건 싫으면 다른 걸 한번 도전해 볼까? 언제부터 해볼까? 이렇게 네 가지의 성장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나눔을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세요. 누구부터? 부모님부터. 자, 실천해 보는 거 마무리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벌써부터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나눔을 실천하지 않아요. 이따 할머니 갖다 줘야지. 어머, 이 옷은 엄마보다 이모가 잘 어울리겠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잘하시죠? 잘하는 거예요. 이 꽃은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 이 포인세치아, 우리 원에다가 갖다 놓으면 좋겠다. 우리 원장님한테 포인세치아 꽃 갖다 드릴까? 내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걸 누구부터 보여준다? 부모님부터 보여주세요. 그리고 소유와 공유를 알려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소유, 내 거, 공유, 함께 쓰는 거를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우리 유담이 물건, 이거는 아빠 물건, 이거는 민결이 물건, 이거는 가족이 같이 쓰는 물건,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다른 친구들이랑 손님들이 오면 주는 물건,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민결이가 직접 같이 쓰고 싶은 물건 한번 정해볼래? 이것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내가 내 거의 물건과 남과 함께 쓰는 물건을 나눠보는, 네, 그 분배를 스스로 할수 있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경제적인 것도 좋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자, 그리고 쓰지 않는 물건 정리하는 거. 저번에는 정말 갖고 싶었던 옷이었는데, 어머님들부터 해야 돼요. 아버님들부터. 저번에는 정말 가고 싶어서 샀는데, 좀몇번 쓰니까 나한테 안 맞네. 이거 버릴까? 아니야.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필요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아이한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아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결이도, 우리 승현이도 갖고 놀았던 물건 중에서 지금은 갖고 놀지 않는 물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누구한테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엄마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 우리 찾아볼까? 그래 놓고 이 물건을 주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 좋아하겠지.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처럼 대가 없이 나에게 주면 너는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 엄마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눔의 가치를 아이와 함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찾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눔을 실천했다면 나눔의 마지막 부분은 분별하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나눔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요. 상대가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거막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옷이 필요한데 나는 신발 줘요. 그럼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는 빵이 필요한데 옷 줘요. 얘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주는 능력도 바로 존중과 배려와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이타심을 높이는 행동이라는 것. 그 마음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감사와 용서와 나눔을 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한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가족 중에 또 우리가 우리 위에 나에게 감사를 주었던, 나에게 어떤 것도 다 잘못한 것을 덮어주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나눔을 알려주었던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며 감사를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영상 한번 보도록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 했나?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 하이. 경숙 씨. 네, 혜영이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안 나와. 아무 수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그 카드 외우소,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왜 울어? 싫어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그랬지. 그쵸? 나 모래가 빠지라서 옷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아니, 그냥 엄마는 늘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하고 계셔서. 니네들만 생각하면 좋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니네들을 위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이라는 걸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내가 너를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커지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 없다고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지문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이 되게 해주신 부모님께 오늘은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이름, 아빠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번 한해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매일 바쁘신데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항상 교육을 참석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서로 함께 인사해 볼게요. 나는 최고의 부모님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최고의 아이들이다. 네, 서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3년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정말 항상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을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교육에 같이 참여해서 부모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때 너무나 감격이 되는데요. 항상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교육과 또 유쾌하지만 또 따끔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는 교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교육자의 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 이제는 두 강의 교육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자, 우리 교육에 미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미움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이 미움을 어떻게 긍정적인 문화로 바꾸는 데에 힘쓸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 가질 건데요. 바로 2024년 1월 25일 첫 강으로 미움 감정 이해를 위한 긍정 코칭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미워지는 미움의 감정을 알고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미움은 먼지처럼 보이지 않게 쌓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어떤 영향력과 확산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가 꼭 짚어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미움의 마음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긍정 문화 운동 실천법을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요. 여러분, 미움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냐면, 은따, 왕따, 악플, 인권 침해,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예방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사람을 밉게 만들고 또그 미움의 문화를 확산시킬 때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그 문화를 긍정의 문화와 사랑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한 명이 될수 있도록 제가 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대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우리 해피 뉴이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네, 감사합니다.